이제 검사를 최근에 한걸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서부터는 이미 좀 파열이 진행이 된 걸로 봐야 되는 거고요. 상당히 좀 오래된 거고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힘줄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.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와서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동안 이제 잡아당겨지고 힘을 쓰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4분의 1 정도만 지금 막처럼 덮여 있는 거예요. 그러면 힘줄에 한뭐 인대나 4분의 1만 남은 거예요. 앞쪽 극상관에 한 4분의 1 미만, 그러니까 75% 이상이 파열이 된 거고. 이건 이제 관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팽팽히 붙어 있는데 이 보통은 50% 이상의 부분층 파열이면은 수술에 적응증이 돼요. 다시 붙여놔야 된단 말이죠. 수술이 그렇지. 제 위치에다 이렇게 딱 다시 붙여놓는 수술을 하는 뜯어진 거를 다시. 그렇죠. 물론 이제 뭐 이거보다 훨씬 덜한 케이스긴 하지만은. 그러면 이거는 운동밖에 없는 거예요? 재활운동? 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공을 던질 때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운동하고 재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 던지는 개수나 수위를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. 근데 신기한 게 언더로 던지면 훨씬 느려요. 아무래도 이제 오버헤드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늘어뜨린 상태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 이 뼈랑 극상근 힘줄 손상된 부위가 이렇게 마찰되는 게좀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게 구조상 오버핸드보다 언더가 훨씬 자극이 덜 나요. 자극이 훨씬 덜될수 있죠. 덜될 수가 있고. 메커니즘을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상당히 좋은 선택이긴 해요. 그렇게 해서 투구 동작이나 그 방법을 바꿔보는 거는 뭐 당연히 해볼 만하죠. 여태까지 계속 통증 참고 던지다 이번에 좀 심해져가지고 한번 와본 건데 진짜 75%는 이해가 돼요. 왜냐면 그 정도의 진짜 다시는 못 던지겠는데 약간 이런 통증을 느끼고 던졌기 때문에 근데 할수 있습니다. 5%만 남아도 던질 수 있습니다. 0%가 완전히 파열되지 않는 이상 그냥 뭐 솔직히 던지고 싶어요. 왜냐면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기회도 앞으로는 없을 테고 70% 이상 파열됐다? 그럼 30% 있잖아요. 그러면 그 30%라도 어떻게 팀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냥 해보고 싶네요. 오버로 던지고 싶은데. 팔이 안 들리네. 그게 훨씬 편해 보인다. 언더가요? 확실히 이게 언더는 통증이 거의 없어요. 요 위로 안 올라가니까. 여기까지. 그렇지. 훨씬 좋은데? 옳지. 라이트. 옳지. 굿. 지금처럼. 옳지. 오. 굿. 오, 좋아. 와타나베야. 안쓰럽다. 안쓰러워. 어떻게 해서든 버틸 겁니다.